번째 달 마케팅 플랜 이야기 강의를 맡은 샤론 로즈 마스터 노아은입니다. 네, 오늘 이제 3MP 강의에서 3MP 책에서 이렇게 마케팅 플랜의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뤄주는 그런 코너, 그런 파트가 생겼다는 게 애터미에서 그런 책이 나왔다는 게 저는 너무 정말 활용도가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기존 마케팅 플랜 강의와 다른 점이 있다면, 기존 마케팅 플랜 강의는 애터미의 사업성을 보여주기 위한 마케팅 플랜 강의였다면, 오늘 제가 이제 3MP에서 마케팅 플랜 이야기 부분에서 맡은 이 강의는 마케팅 플랜을 통해 사업성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우리가 이 애터미 마케팅 플랜을 세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나 혼자서 이 마케팅 플랜 내 책을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더더욱 처음 만약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는 사업을 입문하신 분들이라면 정확하게 이 무한 단계 뭐 누적 막 이런 단어들 자체가 굉장히 익숙치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우리 마케팅 플랜을 속속들이 이해하셔야 되는지 내가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책에 나와 있어요. 책에 보시면 네트워크 마케팅 플랜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마케팅 플랜은 사업 성과에 대한 수상을 규정하는 지침이고 정책입니다. 즉 저희가 수당을 배분을 해주는 방식이 다 회사마다 다른데, 그 어떻게 수당을 회원들에게 나눠주느냐라는 방식, 그 방식이 바로 마케팅 플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케팅 플랜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방문 판매 법상 마케팅 플랜을 사업자가 얻는 이 마케팅 플랜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이걸 먼저, 이거는 모든 회사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먼저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방문 판매법에는 전체 매출액의 35% 이내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느 회사를 가도 35% 이내에서, 그 총 매출의 35% 이내에서만 네, 후원 수당을 저희에게 수당을 지급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36% 못하고요, 40% 절대 못하고요. 즉 저희 어떤 회사를 가든 35% 이내에서만 네, 수당을 지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출액이 굉장히 작은 회사인데 우리 회사에서 이분 혼자 뭐 20억, 30억 벌어간대요. 그러면 총 매출액의 35%의 매출액이 이 정도인데 저분 혼자 20억, 30억 벌어가면 지금 내가 시작해서 이 전체 회사의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야지 내가 과연 억대 연봉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계산 또한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작은 회사들, 정말 매출액 규모가 굉장히 막 몇백억대 회사에 가서 이 회사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저분이 몇십억 벌어가고 몇억 벌어가고 월 몇억 벌어간대 하는 거는, 그거를 정확하게 일단은 저희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럼 총 매출액의 35%에서 저분은 도대체 얼마큼을 가져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좀 분별을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 저희 애터미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이제 재작년 기준으로 2조 2천이었잖아요. 2조 매출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한 7천억 가까이 되는 수당을 회원들에게 풀어줄 수 있구나. 우선은 이러한 정확한 개념부터 어느 회사의 마케팅 플랜을 듣든 간에 이러한 것들부터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가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저희가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회사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을 만나시게 됐고, 혹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바로 회사 총 매출액에서 35%만 풀어줄 수 있는데 과연 이 회사에서는 회원들에게 얼만큼의 수당을 풀어줄 수 있느냐, 이런 것부터 먼저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고, 그런 거 여기서 솔직히 애터미와 게임 오버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먼저 그런 것부터 좀 분별하는 정확한 나의 개념을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그 아래 보시면 회사에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보상 플랜을 풀어주는 다양한 방식들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좀 진행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본 단어이실 거예요.
브레이크어웨이, 유니레벨, 뭐 매트릭스, 바이너리 구조. 네, 되게 처음 듣는 용어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테고, 아, 계속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 다양한 보상 플랜의 방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대비해서 애터미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브레이크어웨이예요. 브레이크어웨이는 폭, 깊이가 무제한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내가 벌릴 수 있는 내가 가질 수 있는 나의 레그가 무한정이에요.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몇 줄만 가질 수 있다, 몇 줄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내가 늘리고 싶은 만큼 늘릴 수 있고 무한정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게 바로 브레이크어웨이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어웨이는 영어 단어 뜻도 브레이크어웨이듯이 분리된다, 독립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브레이크어웨이가 지금 굉장히 오래된 방법이기도 하고요. 보시면 내가 어느 정도 내가 무한정으로 이 줄을 많이 늘려가고 이 늘려간 줄에서 일정 수준의 매출이 나와 그들이 독립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퍼센테이지로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렇게 획득해서 수당을 가져가는 방식이 브레이크어웨이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룹을 독립시켰느냐. 독립시켰느냐가 뭐냐. 그러니까 내가 늘린 이 줄에서 이 줄 라인에서 나오는 매출이 일정 수준이 되면 독립이라고 해요. 그 얼마나 많은 라인을 독립시켰느냐에 따라서 나의 핀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가 얼만큼 그리고 매 달마다 보통 많은 회사들이 매 달마다 내가 해야 되는 매출의 일정 할당량 그리고 이 그룹의 할당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나갈 때 수당이 더 높게 지급되거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어웨이는 내가 정말 능력이 많아서 많은 사람을 추천해서 많은 사람을 키우고 후원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만큼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만큼 벌어갈 수 있는 구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시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내가 이 그룹에서 나와 이제 얼정 매출 이상이 돼서 독립해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 그룹의 리더가 나보다 먼저 승격을 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나보다 먼저 승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독립을 시켰지만 먼저 선승격 파트너에게 선승격을 당하면 그 파트너의 매출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퍼센테이지 수당에서 제외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아주 철저한 경쟁 그리고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진 게 브레이크어웨이입니다. 그리고 항상 매달 이제 개인의 할당량 그리고 그룹의 할당량의 매출이 일어나야지만 또 수당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핀이 올라가야지만 더 많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퍼센테이 할당만 몇 퍼센트 몇 퍼센트씩 이렇게 할당받는 퍼센테이지로 가더라고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능력이 많아서 많은 사람을 추천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벌어가고 하는 구조가 브레이크어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유니레벨은 폭은 무제한인데 깊이가 제한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늘릴 수 있는 줄의 개수는 무제한이에요. 능력 된 만큼 내가 사람들 추천해서 내 파트너 컨택해서 많이 줄을 늘려나갈 수 있어요. 대신 깊이가 제한이에요. 1대, 뭐 2대, 3대, 4대. 그러니까 나로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내려가는 단거를 1대, 2대, 3대 혹은 단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서 1대에서는 뭐 10%, 2대에서는 5%, 3대에서는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대에 따라서 차등으로 수당을 지급받기도 하고요. 혹은 이 줄에서 나는 5단계 혹은 10단계까지만 펼쳐나갈 수 있다. 더 이상 사람을 무한정으로 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줄에서 몇 단계까지만 나는 수당을 지급받거나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레벨 그 단계 펼쳐나가는 단계에서 제한을 두는 게 유니레벨 방식이에요. 대신 펼쳐나가는 그 폭의 넓이는 내가 무한정으로 늘려나갈 수 있어요. 무한정으로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내가 많은 사람을 알아서 많은 사람을 추천해서 많은 사람을 늘려나가면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대신 대수에 대한 또 제한이 있잖아요. 대수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한 명 한 명 신중하게 달아야 됩니다. 근데 그냥 소비자만 하고 막 그럴 분들을 달면 안 되고 정말 사업자일 사람들 한 명 한 명 신중하게 또 달아 나가야 됩니다. 네, 요런 특징이 있는 게 바로 유니레벨이에요. 세 번째로는 매트릭스예요. 지금 저희 교재에는 매트릭스에 대해서 마케팅 플랜 용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매트릭스가 이게 굉장히 바이너리와 사람들이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방식이기 때문에 안 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매트릭스는 어떤 구조냐? 네, 2 곱하기 10 혹은 3 곱하기 10 같은 넓이와 깊이에 보통 이런 구조를 가져요. 뭔 말이냐? 네, 폭을 제한하고 깊이를 제한합니다. 나로부터 두 줄을 펼쳐 나갈 수 있고 그 두 명에서는 또 1대는 두 명, 2대는 네 명. 네, 3대는 한,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명. 이런 식으로 딱 그 틀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가입하는 사람들을 순서대로 그냥 내가 가입을 시키는 게 아니고 여기에 가입되는 사람들, 내가 추천한 사람이든 추천하지 않은 사람이든 무조건 이 순서, 이 틀에 짜서 놓고 이 순서대로 가입을 시켜줘요. 그래서 내가 처음 가입시킨 사람 무조건 여기,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여기, 혹은 다른 분이 가입시키면 무조건 다 그 다음에 가입되는 순서는 다섯 번, 여섯 번. 그러니까 이 안에서 누가 추천을 했든 가입하는 순서대로 무조건 이렇게 네, 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무조건 그렇게 가입을 시킵니다. 보통은 나로부터 두 줄로 시작해서 10대에서 끝나거나 세 줄로 시작해서 10대에서 끝난다거나 요런 틀이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니까 자동으로 내 이 가입하는 순서대로 그 무조건 그 자리에 이렇게 가입을 시켜준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가입시키겠지 하면서 그런 뭔가 공짜 심리가 굉장히 많이 발현되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리고 나만의 그룹, 나의 팀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으로 가입된 순서대로 무작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네트워크 마케팅 저희 성공의 8단계에 있는 뭐 복제라던가 뭐 그런 것들 함께 뭐 이렇게 스폰서십, 파트너십 이런 것들이 조금은 형성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대수 또한 제한을 하기 때문에 네, 보통 이런 것들은 무한정하게 가입을 또 막 시켜 나간다거나 하기 어렵고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바로 매트릭스 방식이라고 불러요. 제가 이제 확실히 뭐 이런 다른 다단계들을 다 해본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뭐 다양한 틀, 큰 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고 뭐 나머지 방식에 대해서는 그냥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공부를 뭐 따로 찾아서 하셔도 되지만 대충 브레이크어웨이, 유니레벨, 매트릭스 이런 식으로 단어를 들으셨을 때는 이런 식으로 펼쳐 나간다는 거구나라는 느낌 정도 네,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바이너리입니다. 바이너리는 나로부터 두 라인을 형성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무제한으로 펼쳐 나갈 수 있습니다. 조금은 아까 매트릭스 방식에서 두 줄로 펼쳐 나갔던 그 방식과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매트릭스 방식과 다른 거는 아까 매트릭스 방식은 스피로버라고 해서 뭐 들어오는 순서대로 무조건 그 자리에 이렇게 내가 추천했든 안 했든 무조건 그 자리에 그냥 이렇게 가입을 시켜준다 했잖아요. 쭉쭉쭉 1대는 2명, 2대는 뭐 4명, 6, 8명 이런 식으로 무조건 그렇게 이렇게 가입을 시켜줬는데 바이너리는 그게 아니고 일단 나로부터 펼쳐나갈 수 있는 줄은 두 줄이지만 다음에 가입시킬 사람을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입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바이너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두 라인, 뭐 A, B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좌라인, 애터미처럼 좌라인, 우라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지만, 이 두 라인 중에, 실적이 매출이 큰 곳을 대실적, 매출이 작은 것을 소실적이라고 하는데, 그 소실적 기준으로 보통 수당을 줍니다. 바이너리 구조는. 그러면 애터미는 어떤 거냐? 자, 애터미는 어떤 마케팅 플랜 방식이죠? 네, 바이너리라고 하셨죠? 네, 근데 이 바이너리라는 게 애터미가 바이너리라는 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회장님께서 석세스 아카데미 때 애터미는 바이너리야 뭐와 뭐를 결합시킨 하이브리드 구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애터미는 바이너리 구조를 띠고 있긴 하지만 애터미의 다양한 마케팅 플랜 방식으로 인해서 이 바이너리 기존 있던 또 바이너리 구조의 단점들을 싹 보완하고
좋은 점들, 다른 보상 플랜의 좋은 점들을 결합시킨 하이브리드 구조가 네, 애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 어떤 거를 결합됐냐고 말씀해 주셨냐면 이거는 여기 현장에 오신 분들만 들으라고 마이크 끄고 말했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구조를 띄고 있긴 하지만 다른 다양한 곳들의 장점을 결합시킨 그래서 하이브리드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회장님께서 직접 석세스 아카데미 이제 저녁에 직접 온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자료가 남아있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또 여기 오신 분들만 들으시라고 제가 네 마이크 끄고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애터미는 바이너리 구조를 뜨고 있긴 하지만 하이브리드 구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바이너리 구조를 제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다른 데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가져오진 않았어요. 근데 그냥 대실적, 소실적 기준으로 매출을 주고 두 라인을 형성할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달아나갈 수 있고 이런 구조다라고만 설명을 드렸는데 다른 곳의 바이너리가 어떻게 하는지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애터미와 헷갈리실까 봐 네,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 애터미 바이너리 구조도 완벽한 구조는 아니에요. 완벽한 구조는 아니지만 애터미가 그 바이너리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른 보상 플랜 방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다를 뿐이죠. 근데 그 각각의 보상 플랜 방식에도 장단점이 있는데 그 장단점 중에 장점만을 최대한 네, 이렇게 결합시켜서 만든 게 바로 애터미 보상 플랜 구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로 애터미는 그러한 단점을 보완해 나갔냐? 저희 이제 이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첫 번째, 가입비, 뭐 유지비가 필요가 없다. 네, 요즘에는 가입비 안 내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많지만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회사의 보상 플랜을 풀어드렸듯이 내가 이 정도 수당을 받으려면 매달 뭐 할당량, 나에게 주어진 내 자신 개인의 할당량, 그룹의 할당량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뭐 그런 강제 조항이 전혀 없어요. 내가 그냥 애터미 제품을 쓰고 싶다면 무료로 가입할 수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필요한 제품만 내가 자발적으로 재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추천 수당 없는 바이너리 구조입니다. 그래서 좌우 라인에 만들어져 가면서 일정 조건이 충족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하는데 추천 수당이 없어서 많은 사람을 가입시켜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점점 내가 이제 나와 함께하는 팀들이 늘려나가는 모든 것들을 제가 좌라인에 있는 사람 100%, 우라인에 있는 사람 100% 공유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추천을 하지 않아도 스폰서가 추천했든 파트너가 추천했든 함께 공유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나와 함께하는 나의 팀, 내가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힘이 합쳐져서 네, 우리는 수당을 받는 구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한단계 무한누적인데요. 네, 무한 단계는 하부라 라인 단계와 무관하게 모든 회원의 구매 포인트가 100% 나에게 적립된다. 그리고 무한 누적은 좌우 두 개 라인 포인트가 소실적 기준으로 30만 이상 쌓일 때 기간에 상관없이 누적되어 소비한 해도 누적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이 애터미 마케팅 플랜의 사업성을 뭐 비전을 보이기 위한 오늘 강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해 주시면 되시냐? 무한 단계. 그러니까 나로부터 100단계든 1000단계든 만단계든 쭉 펼쳐져 나가는 거기에 매출을 100% 공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다양한 다른 방법들을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한 명 한 명 되게 신중하게 달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명 한 명 굉장히 신중하게 달거나 아니면 내가 능력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을 나로부터 넓게 라인을 펼쳐나가면서 네, 추천을 해가지고 내가 노력한 만큼 받아가거나 이런 식이라고 했는데 애터미는 무한 단계로 펼쳐나가기 때문에 정말 소비자만 하실 분들 나는 수당에 관심 없고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사서 쓸 분들이라도 그리고 혹시는 나와 똑같이 수당이란 걸 받아가실 분들이라도 그냥 무한정으로 계속 달아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확률 안에서 분명히 나는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른 그런
굉장히 나에게 성공 확률을 높여주는 또한 그런 마케팅 플랜의 장점을 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실적 기준으로 30만 PB 이상 쌓일 때 기간에 상관없이 누적해서 소비만 해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첫 수당, 30대 30을 처음 맞을 때 첫 수당은 기간에 상관없이 누적을 해줘요. 그래서 정말 소비, 나는 계속 소비만 하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론을 정확하게 실천한 그런 또 보상 플랜이라고 네, 생각할 수 있죠. 내가 필요한 물건, 다른 데보다 싸고 좋아서 내가 여기서 바꿔 썼더니 소비자만 해도 수당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네, 구조입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사업자가 아니라 소비만, 그냥 소비만 할지라도 충분히 수당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글로벌 원마케팅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나로부터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돼서 네, 거기에서 올라오는 매출을 100% 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 단계로 인정해주는데 거기다 글로벌 원마케팅이에요. 전 세계 어디든 내가 펼쳐져 나간 나의 인맥 혹은 나의 소비자의 인맥, 파트너의 인맥, 스폰서의 인맥 누구든 내 라인에 있는 사람 누군가의 인맥으로 해외로 뻗어나가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올라오는 매출을 100%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이 글로벌 마케팅 무한 단계로. 다섯 번째로는 수당의 상한선. 후원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포인트에 제한을 두어 상위 지급자에게 과도하게 수당이 쏠리는 현상을 막아 초기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균형 잡힌 분배 구조를 실현하였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거를 봤냐면 바이너리 구조 중에 이렇게 뭔가 수당의 상한선이 없는 곳이 많았대요. 그러면 어떻게 적혀 있었냐. 바이너리 구조의 잘못된 점은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좌우로 이렇게 무한정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이 수당의 상한선이 없다 보니까 진짜 초기에 선점했던 사람들이 수당을 무한정으로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줄로만 뻗어나가다 보니까 처음에 선점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수당의 상한선이 없다면 정말 그게 맞는 말이죠. 근데 수당의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이 애터미 사업 시작하고 뭐 월 1억이 되신 분들, 뭐 그런 분들이 더 이상 많이 가져가지 않잖아요. 근데 애터미의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도 애터미의 매출은 계속 늘어나지만, 이미 초기에 시작했던 그분들의 수당을 멈춰놨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우리들도 충분히 앞으로 애터미의 매출이 계속 해외 진출을 하면서, 그리고 다양한 제품 가짓수가 정말 탄탄한 R&D 기반의 회사로 있기 때문에 콜마 B&H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제품은 품질은 올라가고 업그레이드 되고 해외 진출도 계속하게 되면서 이제 계속 그런 늘어난 매출들을 지금 시작하는 우리가 무한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바이너리 하신 분들을 만나거나 할 때 그 바이너리 구조가 저희 애터미랑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 알아, 나 이 사람 네트워크 해봤대 라고 하신 분들이라도 저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너리 구조지만 다른 것들의 또 장점을 결합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한 단계로 뻗어나갈 수 있고 내 힘이 아니어도 누군가의 힘으로 함께 해나갈 수 있다는 거는 뭐 매트릭스의 장점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애터미는 두 라인으로 바이너리 구조를 채택했기 때문에 분명히 본인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을 해주기 때문에 내 좌라인에 있는 게 몇 줄이든 우라인에 있는 게 몇 줄이든 나로부터는 두 줄로 뻗어나가지만 그 줄이 무한정으로 뻗어나갈 수 있잖아요. 바이너리로 두 줄 각자 두 줄 하면서 그러한 것들은 어찌 보면 폭의 제한 깊이의 제한을 두지 않은 브레이커 방식의 장점을 또한 결합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애터미가 딱 바이너리 구조라기보다는 그러한 다양한 좋은 점들을 결합한 구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처음 애터미는 충분히 소비만 해도 네 수당을 벌어갈 수 있는 소비자가 정말 마트 체인지만 해도 수당을 벌어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마케팅 플랜의 장점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렇게 이 부 파트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애터미 그래서 가입비와 진입비가 없기 때문에 무한 단계 글로벌 원마케팅 이런 것들이 빛을 발해서 정말 무한하게 뻗어나가다가 나를 성공시켜주는 네, 그러한 마케팅 플랜의 구조로 또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입비 진입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뭐 한 명 하면 누군가를 신중하게 달아야 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한 명 한 명 그렇게 신중하게 달거나 혹은 내가 능력이 많아서 여러 명을 펼친다거나 네, 그런 것들이랑 정말 성공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높여주는 그런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회원 등급이라는 게 또 존재를 합니다. 처음에 이제 마케팅 플랜 강의 들으시면 이 회원 등급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풀어주시지는 않는데 회원 등급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보시면 본인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 매월 사야 하는 월간 유지 조건이 없어요. 애터미는 당연히 없다 했죠. 근데 본인 구매 누적 점수에 따라 회원 등급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얼만큼 또 PV가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회원 등급이 결정이 됐는데 어떤 분들이 이걸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이것도 개인 매출 할당량 아니야? 내가 이렇게 나 몸으로 얼만큼 사야 된다며.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에 정말 많은 것들이 얽혀 있는 게 네, 내가 내 아이디로 정말 30만 다 채우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애터미는 첫 번째로 내 회원 등급, 내 회원 아이디에 30만 PB 정도가 되면 더 이상 수당을 완전히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30대 30을 완전히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하입 분들 아이디로 제품을 구매해서 내 좌라인, 우라인에 있는 분들의 아인으로 제품을 구매해서 포인트 네, 수당을 지급을 받잖아요. 수당을 지급을 받기 때문에 정말 내가 스폰서가 나의 아이디로 구매한 것들이 있으신 분들이 꽤 많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회원 등급이 한 번 내 아이디에 쌓이면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 부분을 다른 다단계 하셨던 분들이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까 제가 개인에게 할당된 매출량이 있고 그룹에게 할당된 매출량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은 매달 내 아이디로 할당된 그만큼의 매출 할당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한 번 내 몸에 쌓인 포인트가 사라지지가 않죠. 그리고 한 번 인정되면 그게 끝까지 가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게 쌓여지는 매출 할당량이 없죠. 그래서 불필요한 이러한 것들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최대한 줄여놓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우선은 에이전트, 30만 PB 이상을 에이전트라고 부르는데 에이전트가 되면 30대 30의 그 최소 수당 기준을 충족하고요. 그리고 특약점, 70만 PB 이상이 특약점인데 70만 PB 이상 특약점이 되면 이때부터 70대 70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좌우 그룹에서 70대 70이 발생했어요. 내가 아직 에이전트예요. 회원 등급이 특약점이 아니라 에이전트예요. 그러면 30대 30으로 맞아요. 그래서 정수기가 70만 포인트잖아요. 근데 정수기가 70만 포인트인데 30만 포인트 내 몸에 30만 PB인 사람이 정수기를 구매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실적으로 한쪽에는 뭐 70만 PB 이상이 쌓여 있다고 할게요. 그럼 나머지 한쪽에 소실적으로 70만 PB를 구매를 해도 30대 30으로 맞아요. 30대 30으로 인정받아요. 왜냐? 내 몸에 70만 PB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사에서. 소비자들이 정수기만 샀는데 어떻게 네 30대 30으로 받게 되니까. 네 그쵸. 사업자들만 정수기 사는 거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구매하실 때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70대 70을 맞을 때도 내 몸의 특약점의 기준이 돼야 이걸 맞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50, 150 저희 30대, 30, 70대, 70, 150, 150, 240, 240, 600, 600 네, 2000, 5000 이렇게 후원수당 매출 매칭되는 거는 다들 표는 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150대, 150을 맞으려면 이 대리점이 돼야 돼요. 대리점 자격. 대리점은 본인 회원 등급에 150만 이상 쌓여있는 사람. 그 다음에 나머지 총판 240대, 240 600대 600, 2000대 2000, 5000대 5000도 이 총판이 되기만 하면 이 총판이 되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다 그것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40, 240, 600, 600 이거 이상은 600만, 2000만, 5000만 내 몸에 쌓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내 몸에 누적된 포인트가 240만이 될 때부터는 이제 총판으로 모든 내 올라오는 후원 수당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 내 몸에 다 쌓으라는 거네. 다 내 아이디로 사라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탄탄한 소비자 그룹을 내가 좌우에서 형성을 하게 된다면
내 몸에 쌓지 않고도 이 매출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구 인정이 있고 매월 갱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이전트 또한 전월 하위 그룹, 전달 한 달 동안의 하위 그룹에서 좌라인이든 우라인이든 소실적, 네, 매출이 적은 소실적에서 60만 PBA가 한 달 동안 올라왔다면, 소실적에서 60만 PB 이상이 올라왔다면 그 다음 달에는 에이전트로 인정을 받아요. 30만 PB가 안 쌓여 있는데도요. 근데 이런 분들은 많지 않겠죠? 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런데 특약점, 대리점부터는 달라요. 이런 분들은 생기실 수도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전달에 하위그룹 소실적이 140만 PB 이상 한 달 동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달에는 내가 회원 자격이 특약점으로 인정이 돼요. 그리고 대리점, 전월 하위그룹 소실적이 300만 이상 올라왔다 하면 대리점으로 그 다음 달에 인정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강제 조항이 아니고 내가 탄탄한 좌우의 소비자 그룹이 형성이 된다면 소실적 기준으로 이렇게 다음 달에 나의 회원 등급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떤 분들은 바로 이해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오토판매사가 되시면 내 몸에 240이 쌓여있지 않아도 총판 자격을 인정받고도 남습니다. 네, 총판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총판은 전달에 소실적에서 480만 PB 이상 올라오신 분들이 총판, 다음 달에 총판 자격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 이렇게 직급 정산을 하잖아요. 저희가 보통 그때 세일즈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뭐 250, 250이 소실적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만약 그게 상반기, 하반기 둘 다 이제 자동으로 일어나는 오토판매사가 된다면 내 몸에 240 쌓지 않고도 저는 계속 총판 자격을 인정받아서 계속 네, 후원수당을 100%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라 내가 탄탄한 좌우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 간다면 충분히 회원 등급 또한 그 몸에만큼 쌓지 않아도 네,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70만 PB만 쌓고도 이제 총판 자격 계속 인정받으셔서 계속 이렇게 유지하셔서 계신 분도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150까지만 제 몸에 쌓여 있거든요. 150까지만 쌓고도 이제 계속 그 뒤로 오토판매사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총판 자격을 인정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급이나 그리고 나의 후원수당을 받을 때도 이런 회원 등급 같은 것도 한 번 더 이해해 보시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당은 총 네 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후원수당, 직급수당, 승급 프로모션, 네, 그리고 교육수당.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후원수당은 나로부터 좌우에 일어난 매출로 수당을 받는 게 후원수당입니다. 네, 30대, 30, 70대, 70, 150, 150, 240, 240, 600, 600, 2000, 2000, 5000, 5000. 이게 바로 후원수당이에요. 좌우에 올라오는 네, 그것들 표 저희 많이 보셨잖아요. 거기서 매칭돼서 받는 게 후원수당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좌우 라인은 상관없이 소실적 기준으로 30만 PB가 쌓일 때까지 기간에 상관없이 누적되어 소비만 해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좌라인, 우라인에서 어느 누가 제품을 구매했던 단계에 상관없이 무한 단계로 어디서 구매했던 내 좌라인에 있기만 한다면 그 사람이 구매한 매출을 100%, 우라인에 있기만 한다면 우라인에서 구매한 사람이 내 우라인에 있기만 한다면 그 사람이 구매한 매출의 100%를 인정받아서 그 30대 30, 70대 70, 150, 150으로 인정받아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후원 수당입니다. 그래서 전 처음에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헷갈렸는데 대실적, 소실적 이런 말씀들 많이 쓰시거든요. 이제 성공의 길 강의하시는 분들이 내 대실적은 몇 명이 있고 소실적은 몇 명이 있고 막 이런 말들을 쓰세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 좌라인이든 우라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분은 좌라인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우라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더 매출 실적이 높은 걸 대실적이라 부르고요. 매출 실적이 작은 걸 소실적이라고 불러요. 이 소실적, 네, 이해되셨죠? 근데 보통 바이너리 구조를 띄고 있는 곳은 이 소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을 줍니다. 그래야 본인의 노력이 또한 함께 들어갈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원마케팅으로 수당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무한단계로 내려가는 게 나라에 상관없이 100% 인정을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수당의 상한제가 후원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5,000대 5,000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후원수당의 상한선이 없는 그룹 같은 경우에는 바이너리 구조에서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정말 무한정 많이 가져가는 게 맞지만 저희는 좌우에서 올라오는 매출을 인정받는 거를 상한선을 5,000대 5,000으로 두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뭐 상위 직급자만 수당을 많이 지급받는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정확히 알아두시고, 그리고 아까 여기에 지금 여기는 표가 있나요? 표가 있죠. 표가 있는데 보시면 저희 30대 30대 15점, 네, 5,000대 5,000일 땐 300점 이렇게 보시면 저희는 하위 직급자, 처음 시작하는 하위 직급자들에게 수상 지급률이 훨씬 높다라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매출로는 30만 PB와 5,000만 PB는 166배 정도의 매출의 차이인데 실제로는 166배를 그래서 수당을 더 주는 게 아니라 20배밖에 더 주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상위 직급자에게 쏠림 현상을 막아서 최대한 균형 잡힌 분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수당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초기 진입하는 사람들이 빨리 200만 원을 도달할 수 있도록, 그 한 달 생활비 200만 원을 도달할 수 있도록 그런 플랜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애터미 사업을 하신다면 내가 이해를 하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전달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애터미는 추천 수당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뭐 브레이커웨이나 유니레벨처럼 내가 많은 사람을 알아서 많이 늘려가야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추천했던 사람이든 내 하위 라인에 있기만 한다면 100% 수당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이너리 구조이기 때문에 정말 나의 팀으로 만들어서 팀을 합력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바이너리 구조의 장점이 이렇게 스폰서 파트너 간의 팀워크를 쌓을 수 있고 스폰서의 후원이 잘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바이너리 구조의 장점인데 그러한 것들을 잘 살려놨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직급수당. 직급수당은 이제 직급을 달성하신 분들에게만 주는 게 바로 직급수당이에요. 근데 이 직급수당에 있어서 자세한 것들은 네, 다들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고 어떤 타 회사의 좀 애터미의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애터미는 세일즈 마스터, 그러니까 직급수당은 총 매출액의 20%를 지급을 하는데 세일즈 마스터에게만 10%를 지급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세일즈 마스터끼리만 20%를 나눠 가져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저 무슨 말이지? 네, 제가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세일즈 마스터의 20%는 세일즈 마스터끼리만 온전히 나눠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거 가져가면 되고, 그쵸? 샤론 로즈 마스터는 다이아 거 받고 샤론 거 받고, 스타 마스터는 다이아 거 받고 샤론 거 받고 스타 거 받고, 로얄 마스터는 다이아 거 받고 샤론 거 받고 스타 거 받고 로얄 받고, 크라운 마스터는 다이아 거 받고 샤론 거 받고 스타 받고 로얄 받고, 임페리얼은 세일즈 마스터를 제외한 모든 직급의 직급 수당을 받아갑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 부분이 다른 다단계는 초기 사업자들 것부터 상위 직급을 달성한 사람들이 다 나눠 가져요. 초기 사업자에게 배분된 직급 수당도 상위 직급자들이 다 나눠 가져요. 근데 저희는 세일즈 마스터는 세일즈 마스터끼리만 안전하게 정말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방어를 해놨고 나머지 이제 다이아, 샤론 이런 분들은 함께 그 달성하는 그 전 직급에 달성하기 전에 그 단계의 직급 수당을 모두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도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오토팀장 유지하시면 얼마 들어오는지 아세요? 네. 최소 400에서 그리고 7,800까지 벌어갈 수 있어요. 오토팀장만 유지를 해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미 어느 정도 수당이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팀장부터는 다 나눠갔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래도 오토팀장만 돼도 굉장히 웬만큼 어떤 직장을 들어가는 것보다 수당을 많이 받아갈 수 있구나를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직급 수당은 7일과 22일 이렇게 두 번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후원 수당 같은 경우에는 월화에 맞은 거, 이번 주 월화에 맞은 건 다음 주 화요일에 들어오고요. 수목금토에 맞은 건 다다음 주 화요일에 들어오신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승급 조건이 있는데, 승급 조건에서는, 어떤 게 있냐. 세일즈 마스터는 매출로 해요. PV로 세일즈 마스터를 선정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자세히 여러 가지 살펴보시고, 세일즈 마스터 이후부터는, 다이아는 세일즈 마스터, 내 전직급을 좌측에 두 명, 우측에 두 명씩을 양성을 해내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는 세일즈 둘, 좌측에 둘, 우측에 둘 이상씩 만들어내야 다이아가 될 수 있고요. 샤론은 다이아를 좌측에 둘, 우측에 둘 이상씩 만들어내야, 네, 샤론, 다이아 다음인 샤론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 어떤 게 형성이 되냐? 바로 팀워크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만 잘났다고 막 여러 줄 펼쳐나가는 그런 게 아니고, 내 밑에 파트너, 조금 부족해도, 혹은, 나의 부족함도 함께, 스폰서 파트너, 나, 함께 이렇게 셋이 팀워크로 그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해 열심히 돕다 보면 나의 승급은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직급 수당, 이런 거를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회장님께서도 굉장히 성경적으로 만들었다. 네, 굉장히 성경적으로 만들었다. 정말 내 파트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성공시킬 때, 나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다. 그래서 제발 그냥 내 욕심 차려서 파트너 내 직급 가게 하지 말고 정말 그 사람의 제대로 된 성장을 봐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일즈부터 샤론 로즈 마스터까지는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샤론 로즈를 가고 싶다 하면 내가 맘만 먹으면 갈 수 있어요. 세일즈도 맘만 먹으면 갈 수 있고 다이어도 맘만 먹으면 갈 수 있습니다. 그 승급, 그러니까 내 승급을 하기 위해서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둘둘은 지켜야겠지만 조건이 없는데 스타 마스터부터는 전 직급을 세 번 유지해야 그 다음 직급으로 승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스타를 가시려면 샤론 로즈를 세 번 유지해야 스타 마스터에 도전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로얄을 가시려면 스타마스터를 세 번 유지해야 로얄 마스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으로 네, 배팅해가지고 조직을 이렇게 직급핀 달지 말고 내가 진짜 제대로 된 좌우의 파트너들 그리고 소비자 그룹을 형성해서 그 다음 직급으로 진정한 성공자로 나아가라는 네, 그런 의미를 또한 담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한번 달성됐을 때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처음만 주고요. 유지 때 또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그러냐? 처음 달성됐을 때 주는 것들은 이런 현금 프로모션들이 처음 달성했을 때 줘요. 영웅 그 임페리얼 마스터 되면 10억 주는 것도 처음 달성했을 때 주는데 유지를 할 때마다 주는 또 프로모션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 총장 같은 경우에는 유지를 할 때마다 준대형 승용차 렌트비와 후원 활동비 200만 원이 유지할 때마다 나와요. 처음 됐을 때도 나오지만 그 뒤로 유지할 때 나오고 크라운 마스터도 후원 활동비 500만 원이 네 크라운 마스터가 될 때마다 추가로 또 줍니다. 직급 수당이랑 후원 수당 다 받고 또 준다는 거죠. 그리고 임페리얼 마스터는 50평 오피스텔 월세, 그리고 개인비서, 운전기사 이런 것들 월급이 유지할 때마다 나옵니다. 임페리얼 마스터를 유지할 때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유지할 때마다 나온 것들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이제 좀 뭐랄까 제가 마케팅 플랜을 자세 뭐 세일즈 마스터 도전 과정도 아니고 그리고 애터미 비전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마케팅 플랜 본사 그냥 이렇게 저희가 세미나에서 듣는 마케팅 플랜 강의는 일반 사업자들에게 비전을 보이는 마케팅 플랜 강의가 많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더 이 세세한 부분들을 사업자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나 애터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적용이 되나와 그리고 다양한 마케팅 플랜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그리고 애터미는 그에 반해서 정말 어떤 장단점을 보완시켜서 만든 마케팅 플랜인지를 오늘 이제 3MP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두 번째 달 3MP 강의에서는 생애 주기별 제품 추천이랑 마케팅 플랜 이해하기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실습하는 과정은 마케팅 플랜 파트는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 이 책을 통해서 면밀히 한 번 더 공부해보고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마케팅 보상 플랜들이 있구나. 근데 애터미는 무조건 바이너리 마케팅인 게 아니라 이거를 결합시킨 하이브리드 구조인데 이러한 장점들을 애터미가 끌어와서 정말
정말 최대한 모든 것들의 단점을 없앤 최고의 마케팅 플랜을 만들었구나라는 거를 이해하시고 내가 정말 애터미 사업 다 저는 애터미 하다가 다른 다단계에 눈 돌리시는 분들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이해하신 분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냥 돈 번다라는 생각으로 애터미를 하셨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마케팅 플랜에서의 오는 또 감동 또한 느껴보시고 확신을 또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해하시고 내가 최소 3명 이상에게 이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나의 파트너든 혹은 소비자든 네, 설명해보는 또 그런 개인적인 학습 활동 또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3MP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